트랙. 안녕하세요. A1 오토 서비스입니다. 오늘 테슬라 모델 3 차량한테 입고되었는데요. 여기저기서 소개로 이렇게 차가 입고되었습니다. 우리 차 이렇게 보시면 렌터카예요. 렌터카인데 후진하다가 기둥을 못 보고 꽝 찍었던 사고입니다. 범퍼 형상이 조금 많이 뭉개져 있어요. 어디 또 이렇게 기둥이 일정하게 생겨 있는 게 아니고 오돌토돌했던 그런 거 기둥인 것 같아요. 보시면은 지금 빵꾸 나다시피 이렇게 움푹 들어가 버려서 일자로 먹어버렸고, 범퍼 탈거해서 도색인데요. 범퍼 탈거해서 열 줘갖고 면 맞춰가지고 새로 도색할 거고요. 트렁크 여기는 흠집이 살짝 있는데 광택 내면은 괜찮아질 걸로 봐집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최대한 광택 내에서 마무리할 것이고, 펌프 한 개 탈거해서 작업일 것 같아요. 시작해 볼게요. 테슬라 모델 3 리어 범퍼 손상 있던 부분 깨끗하게 도색해서 장착 끝났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수리하면서 제일 많이 들어오는 사고 중에 하나인데요. 리어 범퍼가 봤더만은 손상 있는 부분이 바깥에서 손상이 있었지만 안에도 빵꾸가 나가지고 바깥에도 예쁘게 면처리했고 안에도 보강을 해놔서 튼튼할 겁니다. 그리고 트렁크 위에 있던 상처 흠집은 최대한 광택 내어서 모를 정도로 만들었어요. 아래쪽도 잘 나왔죠? 흡신 가면은 버퍼 교체입니다. 근데 내 돈 주고 수리할 때는 그래도 한번 다시 한번 쓸 수 있는 상황도 항상 있으니까 그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게 좀 더 합리적인 수리 방법인지. 수리 깨끗하게 해서 출고하겠습니다. 사모님 수리 잘 됐지? 네. 예. 안전운전 하세요. 올해는 이제 그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